네. 자, 오늘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개장 상황까지 한번 여러분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장우석 본부장님도 이제 시청자분들과 가족처럼 좀 느껴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근 한 80여일을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요. 네. 그 정도 하면 가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의 부탁도 좀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네. 부탁을 가족분, 하시면 네. 성심성의껏 네.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네. 그 산타 모자랑 그 빨간 딸기 코 좀 끼고 방송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떤 가족분이 그걸 또 아니 우리 채팅창에서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그 네.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장이 잘 어울릴 것 같답니다. 워낙 푸근하시니까. 예. 네, 네. 그렇죠. 좋죠. 뭐 좋은 거고요. 예. 네. 큰 선물이잖아요, 또 우리 분장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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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거나 이제 크리스마스 때를 기념해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의상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 시장 조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제 사실 네. 이제 제가 시장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바로 그날 어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제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네. 원래 71만 6천 건 예상했는데 네. 85만 건이 나오는 바람에 아. 예, 10만 건 이상 더 나온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홀리데이 시간 기간에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네. 실업자가 더 증가한 걸로 표가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분위기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어쨌거나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어제도 목표 주가 하향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짐 크레이머가 일단은 뭐 정식 증권사 아니지만 네. 연연력 있는 분이죠. 네. 짐 크레이머가 목표 주가 낮추는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심하게 빠진다기 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 좀 네.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어쨌거나 11월 달이 예, 그 보기 드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또 늘 얘기하지만 성장주 같은 기업들이 네.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맵부터 좀 준비한 걸 볼 건데요.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시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1.95%, 아유. 애플이 2.09, 페이스북도 약 한 2% 가까이, 구글도 2% 가까이, 아마존도 2%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 보시면서 일단 큰 빨간색이 일단 크다 보니까 네. 빅5 시장이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빅5는 1-2%면은 굉장히 선방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 인텔부터 그다음에 엔비디아부터 텍사스 인트로먼, 뭐 브로드컴, 퀄컴 같은 반도체가 어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 업종이 3%가 빠지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빅파이브는 그저럭저럭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JP모건이 그 성장주 혹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무더기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어제 또 도어데시가 상장을 하면서 도어데시? 네, 도어데시가 상당히 흥행을 했거든요. 네. 어제 85%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였는데 네. 그 도어데시를 사기 위해서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돈이 이제 있는 분들 사시겠지만 네. 일부 이제 나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사기 위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을 좀 매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런 짬뽕이 됐을 때는 빠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휴유증, 아, 파이저하고 바이오엔테크가 예, 다 좋지만 예, 모더나까지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 맞은 다음에 뭐 진짜 엄청난 고통, 사실 이제 독감의 3배 정도의 고통. 네. 모항과 뭐 발열 그다음에 뭐 동통 뭐 그다음에 또 워낙 너무나 떨다 보니까 뭐 이빨이 깨졌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어려워졌고요. 그렇지만 어제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국에 이어서 네. 캐나다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예 맞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사실 뭐 백신이 굳이 이제 독감 맞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축구 맞고 부풀었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게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일단은 뭐 삼상이 짧았기 때문에 네. 그런 휴유증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치명적인 휴증이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맵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보게 되면 업종별로 봐도 IT가 많이 빠졌어요. 1.88인데 IT 빠지고 그다음 헬스케어가 빠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빠지고 임의소비재.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네. 어떤 업종이 시가총액이 큰지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일단 가장 큰 건 IT고요. 그다음 헬스케어, 그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아니 임의소비재, 네. 그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이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근데 어제는 에너지하고 산업재, 소재 흔히 얘기해서 일단 구경재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주, 기술주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IT 업종의 하락은 사실 반도체 주식과 소프트웨어 주식이 하락하면서 주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기술 혹은 성장주 15개 기업을 무더기로 투자하기로 하향하는 그런 좀 모습을 나왔는데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15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들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회사고요. 다큐사인은 전자 서명업체입니다. 포티넷도 보안회사고요. 옥타도 보안회사고. 팔로알토도 보안회사고요. 중간에 껴있는 페라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회사죠. 네. 그다음에 준비디오까지 해서 매수에 중립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아니면 중립은 매도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특히 포티넷과 팔로알토 그다음에 준비디오에서는 매도견을 개진하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보안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사이버 보안 사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도 뭐든 간에 보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것들 의견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내리고 의견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준비디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준비디오. 예, 준비디오. 일단 준비디오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아직까지 조금 좋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네. JP모건이 무더기로 이렇게 내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은행과 소재 에너지 종을 좀 사야 된다. 이제 뭐 경기 민감주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네. 어차피 백신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 일단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곤란스럽겠지만 어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네.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준비디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은 상당히 좀 뼈아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 하락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도 좀 했죠. 모건 체이스. 그렇죠. 사실은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네. 이거는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속된 말로 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저주? 네, 저주? 아니면 고춧가루 뭐 뿌리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약간의 이 기업을 폄훼하는 네. 이런 듯한 어떤 그런 목표 주가였는데 네. 80에서 90으로 올렸거든요, 10을. 그런데 목표 주가가 86% 다운사이드. 예. 그러니까 지금 한 600 예, 그렇죠. 600불쯤 하는 거죠. 86%가 빠져야 되는 가격인데 네. 이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테슬라에 대해 상당히 좀 억까심정이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네. 2015년부터 한 번도 매도 의견을 안 버린 적이 없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극도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라이언 브링크만이라는 이분이 상당히 싫어하는 분인데 일단 일각에서는 그 엊그저께 나왔던 네. 50억 달러에 대한 유상 증자에 JP 모건 체이스가 그 담당 증권사가 아니랍니다. 주문을 못 받는 바람에 아, 그래?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일단 JP 모건 체이스의 이 내용까지도 테슬라 주가를 내리면서 네. 어제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아... 그 JP 모건 체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은 네. 너무나 가격 차이 크잖아요. 80달러까지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한 450달러도 그러니까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네. 걱정하는데 이건 갈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이 최초 가격은 목표 주가 40달러였어요. 40달러에서 많이 올린 거죠. 근데 아. 40달러라고 보면 지금까지 1,500%가 올라왔는데 네.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틀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뭐 일반적인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악감정, 악감정 그런 거라고 좀 근데 보시면 이게 될 것 뭐 같습니다. 아주 작은 무슨 평가사 이런 데도 아닐 거고 네. JP 모건 체이스면 전 세계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도 이렇게 그나마 내기도 해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아했던 기업인데 네. 그때 사실은 이쪽 기업은 또 낭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모건스탠리 10달러를 얘기했거든요. 3년 전에. 네. 지금은 다 의견을 바꿨죠. 바꿨는데 JP 모건 체이스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이들도 언제 바꿀지 몰라요. 그러니까 JP. 근데 현재까지는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안 네.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또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짐 크레이머까지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테슬라를 싫어하는 증권사 혹은 IB 전문가들이 아마 이때를 해서 계속 목표 주가를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뭐 이 기업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네. 판단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로봇 택시에 대한 미래 이런 걸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조 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건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JP어유. 테슬라는 안 돼요. 아 그렇죠. 그 JP 말씀하시는 거죠? 그 JP. 근데 그건 저 우리 나이대가 통하는 거고 저희 지금 이제 이 3%의 젊으신 분들은 JP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시나? 예, 네, 모르시죠. 아마 다 모르실걸요? JP요. 네, 나 몰라요. 예, 네, 예. 네. 아마 아무도 호응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안 그래도 정프로님이 원래 되게 애띄어 보이는데, 그런 할 때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세요. 충청의 맹주였어요, 한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 어제 이제 도어대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어대시가 네. 어제 상장을 했고요. 85.79%의 상승을 보였던 정말 핫한 어제 기업으로 굉장히 그 이슈를 받고 있는데 원래 102달러를 제시했는데 189달러까지 가격이 나왔는데요. 회사측 희망 가격 90달러보다 두 배가 잘 받은 가격입니다. 돈을 엄청 번 거죠. 그래서 6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뉴욕 거래소에서의 올해 최대 어다, 최대 흥행 주식으로 일단 좀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네. 그럴 만한 게 매출이 2018년에 2.9억 달러, 그 다음에 8.8억 달러. 올해가 20억 달러로 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또 이런 음식 배달 업체로는 네. 45% 점유율 갖고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이들 기업이 한국처럼 네. 한국은 무료입니까 혹시? 배달료가요? 네,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그러니까 돈은 배달료는 받는데 네. 그 배달의 민족을 누가 냅니까? 그 돈을 소비자가 냅니까? 주문한 사람이 내죠. 근데 여기는 보통 2만 5천 원 되거든요. 25달러. 뭐 2만 5천 원이 뭐예요? 배달료? 예, 배달료가 상당히 비싸요. 여행들은. 한 번 배달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니, 음식값이 얼마인데 배달료 2만 5천 원씩네요. 아니 뭐 음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 2만 5천 원, 25달러 되는 이상의 물건을 시켜야겠죠. 음식을. 아 그러면 여기에 매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음식값이 뭐 5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5만 원 플러스 25달러에서 한 뭐 3만 원, 8만 원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값 제외하고? 음식값 제외하고죠. 아 배달료, 배달료 매출이 그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회사다 보니까 그렇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은 네.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무슨 호불호요? 아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 배달의 민족 싫어하세요? 아 왜냐면 이제 막 그 젊은 분들이 네. 위험하게 배달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조금 좋아하시니까. 저요? 네, 그렇게 저는... 얘기하면 제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서 먹는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시켜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시킬걸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시킬까요? 우리나라 엄청 시켜 먹어요. 배달하면 우리나라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많이 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대시 네. 같은 이런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딜리버리 하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네. 좋은 평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오늘은요. 오늘은 또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합니다. 그렇죠. 에어비앤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거래 예정은 56달러, 60달러 얘기했는데 68달러까지 올려서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해서 약간 가격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5,100만 주가 상장이 되는데 이건 또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서
또 한 번의 흉행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매출 35% 감소해서 약간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 그 교외 지역 미국으로 치면 시골 지역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제 매출이 올라온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시골로 가서 집을 얻어서 이제 뭐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매출이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네. 사실은 이제 에어비앤비를 좋아하는 분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아마 오늘 이 가격을 모아서 거래가 재개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후에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질 거고 이것도 한번 흥행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ABNB라서 심벌 아마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 ABNB. 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올해 정말 IPO 핫하거든요. 네. 핫한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늘 얘기하지만 IPO 시장의 정답은 IPO ETF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IPO 외우기 쉽잖아요. IPO ETF고 올해 107% 두 배가 올라왔어요. ETF가요. 차트가 이런데요.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IPO ETF는 상장을 하고 90일 내에 신규 종목을 매수하고 네. 2년 동안 보유한 데 매도하는 아주 기계적인 매매하는 어떤 ETF인데요. 현재는 모더나, 우버, 준비디오, 핀터레스트, 펠로톤 같은 기업들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 도어댓이요. 네. 배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지금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네. 음식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건 뭐 다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5불까지는 아니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아닌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뭐죠? 우버이츠, 포스트메이트, 네. 그 다음에 그러브까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예. 그 현지에 계신 분들 아마 잘 아시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냐면. 네. 의외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당히 많이 시킨다. 도어댓을 통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예전에 저도 참 예전에 시켜 먹은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피자를 한번 옛날에 시켜 먹었는데 뭐 어떤 거야? 피자. 피자요? 아마 8.99불이었는데 음식값이 배달료가 한 3-4달러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더 됐어요. 배달료랑 피자 값이 비슷비슷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요? 예. 네. 예, 그렇게 할 그래갖고, 전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년 됐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배달료라는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시키면 그냥 그 음식 가격에 배달료 포함이었을 시절인데, 야, 뭔 배달료가 이렇게 비싸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대신에 이제 배달을 시키면, 네. 여러 가지 또 편한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네. 비용은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뭐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또 거리가 먼데도 네,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IPO ETF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어제 또 안 좋았던 것은 페이스북이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정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2012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 2014년에 인수한 왓츠앱을 네. 이걸 분리해라. 네네.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구글은 소송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과 아마존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별로 신경 써도 그냥 될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송은.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거 같은 일이 겪었는데요. 보통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시간이고요. 이미 페이스북 오래전부터 이 소송에 대비해서 그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부의 아주 이런 심한 간섭은 중국 같은 경쟁회사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실제 이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숫자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 가져갔는데 네.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가 왔는지를 그걸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네. 약간 어렵기 때문에 어제 주가도 한 1%대에 하락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 반독점 제기는 항상 주가의 발목을 잡겠지만 희망이 잡지 않을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곧 애플도 아마존도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기서
화이저하고 바이온테크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요. 오늘 승인이 나면 바로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승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주에는 12월 17일 날은 모더나에 대한 FDA 자문회의가 열리니까요. 다음 주까지 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일단은 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잡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같은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오늘 화이자가 승인하면 모더나의 승인도 거의 인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됐다고 좀 봐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화이자에 대한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두 번 맞을 때 고통 이런 것들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승인을 하고 나서 접종에 들어갈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화이자가 오늘 승인을 받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기업들 가져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일이냐라고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시장의 강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익스피디아인데요. 익스피디아. 예,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가 빠졌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와 있거든요. 야. 이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기대가 큰 거죠. 백신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 것이고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이제 눌려있던 그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을 다 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일단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피트니스 체인점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한 10%까지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지금 거의 매장에 문을 못 열어요. 아시겠지만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못 해요, 지금. 예, 못 하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36%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무분별하게 이런 실적을 체크하지 않고 워낙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낮은 것들을 막 사는 그런 습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얘기해 말씀드리지만 조금 천천히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좋아지는 기업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들 선별해서 좀 투자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보여드린 건 이거였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 보여드린 건 한국 내에서 많이 지금 한 달 동안에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수준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네. 두 가지 비교하려 가져온 겁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네, 1개월 동안에 순매수한 종목들.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네, 여태학원에서 보고한 겁니다. 아, 테슬라 모터스 1위. 네. 테슬라가 1등으로 6,800억을 한 달 동안 또 매수해서 네. 현재 8조 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샤오펑, 펠런티어, 알리바바 화이저, 니오, 엔비디아, 퀄컴, 모더나, 니콜라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좋아요. 최근에 움직임이 네네. 좋잖아요. 주가가 좋잖아요, 지금요. 아, 요즘 돈 벌었던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돈 벌었던 분 많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국은 잘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로 해서 미국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로빈훗이라고 하는 무료 앱을 갖고 있는 평균 나이 30대가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 미국 사람들. 네, 미국 사람들 표인데요. 이건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탑10인데 1등이 애플입니다. 재미없죠. 아, 우리는 애플 많이 안 샀네요. 애플 많이 안 샀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치면 2등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 샀어요. 아, 최근 1개월 동안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네. 매매를. 그다음 2위가 테슬라. 3위가 포드인데 포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보유하신 분, 그러니까 최근에 보유하신 분 주가 나왔지만 올해 보유하신 분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이것도 별로 뭐 올해 보유하시면 재미가 없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에어라인 최근에 좀 반등한 게 다죠. 그다음 니오는 괜찮고요. 네. 아마존 재미가 없습니다. 디즈니 괜찮고요. 델타항공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이쪽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로빈훗.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종목 선별 잘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한국 분들이 매매하실 때 네. 뭘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뜨는 기업들을 빨리빨리 잘 발굴하셔갖고 수익을 누리시는 게 아닌가. 좀 부러운 예, 좀 지금 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예 주식 투자자분들을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잘 매수 잘하니까 애플 같은 거 지금 매수해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야, 근데 진짜 제 아는 분들도 네 요즘에 미국 주식으로 벌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으십니까? 몇
분이 있어요. 뭐 테슬라에서 뭐 60%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분 많으시죠. 예. 부럽더라고요, 저는. 예.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 주식을 네. 부럽다고 얘기할 때는 오늘 일자로 해서 주식회사를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주식 안 한다 그러면 정말 부러워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계속 하신다 그러면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지키시고 나서 네. 평가를 해야겠죠. 아, 냉정한 판입니다. 주식판은.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아까 나왔던 기사를 보여드릴 거 여러분들이 딱 그 야후를 키시게 되면 네. 잡리스 클레임즈라고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만 3천 건 찍히자마자 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하락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70만 건 초반을 예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60만 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꾸로 14만 건을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폭이면 네.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어제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그 목표 주가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는 안 좋은 걸로 좀 예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뭐 뉴스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파이자 건 미국에서 파이자계 곧 승인이 될 건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중반 혹은 후반까지 늦어질 거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네. 모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맞으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갖고요. 네. 일단은 조금 사실은 계약은 가장 많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근데 약간의 그 주사 맞는 부분들이 조금 멀리 약간 좀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약한 계약했죠. 예. 우리나라가 계약한 제일 큰 데가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예,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4달러 그거. 예, 그렇죠. 4달러. 예. 아,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쉽죠. 네. 자, 오늘 나온 기업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젊은 분들한테 아직까지 맞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발표한 것은 12세에서 18세까지 젊으신 분들 상대로 또 한 번 실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3천 분한테 네.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대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얘기하지만 도어 대신 85% 상승은 굉장히 흥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베스트바이는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중립에서 매도 결론을 제시했는데요. 네. 여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베스트바이 자체의 그 뭐 그 제품들이 네. 뭐 아마존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하겠죠. 네.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드 디즈니가 간만에 아주 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디즈니가 이제 올해 엄청난 양의 이제 오늘 영화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발표할지 일반 극장에서 발표할지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많이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주가 영향 미친다기보다는 뉴욕 타임즈 소식에 의하면 네.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디다 할지 영화에서 할지 디즈니 플러스 할지 결정이 나면 주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 반영한다 그러면 방송한 네. 영화를 한다 상영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가 영화를 뭘 발표를 하는데 플러스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개봉을 그렇죠. 할 거냐. 그렇죠. 만약 일반 극장에서 한다 그러면 극장 주가 네. 올라갈 것이고요. 디즈니 플러스 한다 그러면 디즈니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둘이 분리하라는 어떤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대단한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내년도에 2022년에 일단 성장이 한 20% 이익 성장이 예상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3%가 올라가는 시간에서 올라간다 하니까요. 스타벅스 사랑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벅스. 네. 그다음에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는 고급 가구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버핏이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원래 예상했던 5달러 30센트 EPS에서 6달러 20이 나오고 잘 나왔는데 네. 지금 매출도 비트했고요. 했는데 주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게 되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랄프 로렌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매도에서 네.
바이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골드막사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났고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옷을 많이 구매하고 계시니까 네. 서서히 조금 주가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리바이 스트라스하고 랄포 로렌은 오늘 적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시 29분 네. 넘어서니까 이제 곧 미국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장 시작 전에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이 친구들은 가격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트렌딩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그런지 5.7%가 밀리고 있어서 이제 조금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화재 뭐 이런 게 좀 그 사고도 있었고요. 사고 그 관련돼서 사고도 있었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네, 하향 조정 같은 게 의미 있는 하향 조정했고 또 한번 하면 또 여러 군데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5% 하락해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 시장이 S&P 500도 0.50% 하락, 다우가 그나마 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0.38%고요. 나스닥은 0.79%로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건 테슬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화면을 혹시 보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글도 한 1% 초반이고요. 페이스북도 1% 안쪽이고 MS는 0.22% 하락이고요. 아마존 0.53, 애플 0.45%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나스닥이 빠지는 거는 빅5가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여타 다른 종목이 빠지는 거라서 그 구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제 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반도체 한 흐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깐. 오늘 반도체는 참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줘갖고 어제에서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반도체는 좋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조금 문제가 돼갖고요. 조금 조정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악재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에어비앤비는 심볼이 정해져갖고. 지금 이제 움직이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안 찍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요거는 아마도 미국 동부 시간 1시경 정도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네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아직 그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는 없군요. 예, 없습니다. 네.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예, 도어대시는 좀 도어대시까지 봐드릴까요? 도어대시는 네. 아마 어제 85%가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빠지지 않을까? 오늘 6% 조금 네. 빠지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 도어대시. 네, 오늘 빠져야겠죠 조금. 네. 자, 도어대시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글로벌 라이브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이 정도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항상 저희가 감사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구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